안녕하십니까. 호커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계시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덮개를 벗김, 감춘 것을 드러냄, 나타냄 등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일어날 세 가지 재앙과 심판에 대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재앙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온갖 우상 숭배와 악한 길에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오면 그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면하라고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의 바른 가정들의 장자는 모두 살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다고 해도 거절한 사람들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심판이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멸망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심판을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심령 한 심령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풀을 간수하고 계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계시하신 그대로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언제 오실지 모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징조를 볼 때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복되신 성도님들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